안에 있는 멤버들의 포지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곁들어서 신인 시절에만 가능한 자기 매력 어필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주가 쌓이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에만 기념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게 팬분들께서도 두고두고 어떻게 저장짤 같은 게 될 것 같은데요. 얼굴아.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다. 제가 리더답게 먼저 하겠습니다. 리더 A님,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팀에서 래퍼를 맡고 있고, 그리고 리더, 그리고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함께 맡고 있는 A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매력 개인기는요, 일단 네. 랩이면 랩. Nobody can be a star. 이 꿈속 안에 별은 없었다. 내가 주고 있었으니까. 노래면 노래.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뮤지컬이면 뮤지컬.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랑. 네,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새소리. 네, 그리고 레이싱 경기에서 자동차 경기하는 소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저보다 계기를 더 많이 가지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또 그 가요랑 뮤지컬을 할 때랑 그 음색이 확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네,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네. 뮤지컬도 좀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야, 앞으로 데뷔를 하게 되면은 뭐 다방면에서 활동하시겠네요. 네,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엔터테이너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저는 엔터테인먼트 아닙니다. 네. 이런 것도 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우리 리더 AM씨였고요. 그다음 우리 레이찬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레이찬씨가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팀에서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잘생김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뻣뻣한 것 같아요. 아, 네. 잘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컬을 하는데 제가 노래 한 소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프라이머리. 오, 프라이머리. 잔이. 네. 그런데 너는 지금 뭐해 잔이 바뀌야 딱 열면 바뀌더라도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음색입니다. 네, 좋네요. 앞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는 거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또 저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렇죠. 네, 그 인연으로 쇼케이스 MC까지 오늘 맡게 됐는데요. 우리 문복 씨. 네. 네, 문복 씨. 우리 리미트리스에서 네. 맡고 있는 포지션과 그 매력이 많잖아요. 아빠 혼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매력 발산 때는 이제 방송에서 많이 못 보여드렸던 이제 좀 약간 재미난 만담이나 성대모사 이런 거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름다 여기도 많다.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야, 리미트리스 쇼케이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데. 이거 굉장히 듣고인데. 네, 맞아요. 6시 하는 거. 네네. 와, 근데 진짜 너무한 게 저희한테 말도 없이 지금 믿겠어요. 와, 진짜 처음 가요. 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얘기했었는데. 너무 네, 근데, 네. 많이 제가 이제 부끄러움도 많다 보니까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좀 많이 보고 연습했는데, 네. 직접 막 대본까지 써온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얘기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멤버들한테 먼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막내 우리 희석씨. 네, 희석입니다. 네. 사실 저희끼리 여기 이런 만약에 이런 걸 질문하면 뭘 할 거야 라고 서로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형들이 오늘 하는 걸 다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희찬이 형이 노래를 하는 거 보고 저도 그래도 보컬인 만큼 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박효진 선배님 굿바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감사합니다.
행복해. 오, 네. 진짜로.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 제가 피지컬 쪽에 강점이 있다고 했는데 네, 화구장인이라는 별명이 팬분들 사이 제가 불러달라고 그랬거든요. 자칭 화구장인. 네, 네. 열심히 화구 찍고 싶어가지고 네, 막 혼자 연습하고 그러는데 말 나온 김에 포즈 몇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좋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대 가운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화구장인요? 네. 오, 장인 포즈 납니다. 네네. 사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이런 포즈를 짓기 쉽지가 않은데. 민망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오, 완벽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네. 스튜디오인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네. 앞에, 네. 다다다다. 네,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다양한 매력을 가진 리미트리스 멤버분들. 네. 일단은 포지션과 자기 매력 어필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